국내 유명 관광지를 방문해 소개하고 있는 이 여성. 한국관광공사가 지난 7월 명예 홍보대사로 위촉한 여리지입니다. 제작비 약 8억 원을 들여 만든 가상인간입니다. 여리지의 인스타그램 구독자는 지난달 만 명을 넘기더니 이달 들어선 3일 만에 15,000명으로 불어났습니다. 구독한 계정들을 추적해봤습니다. 상당수가 누군가의 얼굴 사진을 올려놨을 뿐 실체가 없는 가짜 계정이었습니다. 확인 결과 여리지의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대행사가 가짜 계정을 동원해 구독자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사 측은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사전 보고 없이 인스타팔로우 증대 광고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인지를 했고요. 운영사 입장에서는 이제 좀 욕심을 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 확인된 가짜 구독자는 이달에만 5,100명. 이런 계정을 사는데 220만 원이 들었습니다. 앞서 지난달엔 3,000명이 가짜 구독자였습니다. 전체 구독자의 절반 이상이 가짜였던 겁니다. 공정성이 중요한 공공기관에서 명예홍보대사 홍보를 위해서 부정 구매를 해서 팔로우를 늘린다? 이건 이제 어처구니없는 일이죠. 공사 측은 가짜 계정이 더 있는지 파악하고 운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